조건, 시간의 접속사. 대표적으로 조건에는 if가 있고, 뭐 unless 이런 애들도 있고. 네? 시간의 접속사는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when, 굉장히 많지, until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시간의 접속사, 조건 시간의 접속사에서 현재는 미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if 이렇게 쓰였으면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만 써야지, 여기에다가 will 같은 애들을 쓰면 틀리는 거야. 요거는 이제 꼭 기억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형태지. 그러니까 if가 있고, 보통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여기에 will 들어가는 거는 괜찮아. 요건 오케이. 근데 요 위치에 will 들어가면 요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주절이 요렇게 또 나오고 if가 요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요렇게. 그럴 때 여기에 will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긴 들어가도 돼. 요건 오케이.